발효식품에 포함된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라면 유산균이 증식할 수 있도록 먹이가 되는 성분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. 프리바이오틱스로 유익균을 늘리는 건 직접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. 유산균은 식도와 위, 십이장, 소장 등 대장까지 가는 길에서 만나는 위산과 소화효소에 의해서 약 95%가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반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체내에 소화효소가 없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서 가서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실제로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 유익균 하나가 하루 만에 2,500억 개로 증식한다는데요. 또한 성인 대상 실험에서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후 4일 만에 유익균이 1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. 우리 몸속엔 외부에서 섭취할 수 없는 좋은 균들이 많습니다. 국내 연구팀은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균에 집중했습니다. 그 메트포르민이랑 거의 유사하게 그 마우스의 그 혈당 같은 걸 호전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의 변화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죠. 그랬더니 장의 여러 가지 면역 기능도 변화시키고 장의 여러 가지 염증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걸 호전시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. 연구팀은 아커만시아가 장 점막을 강화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염증을 줄여준다고 발표했는데요. 아커만시아는 산소와 닿으면 쉽게 죽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 속에 존재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배양되긴 어렵습니다. 혐기성 균이고요. 성인의 1 내지 4% 정도 장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로 이제 뮤신을 이제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요. 그다음에 뮤신 분해하면서 그다음에 장의 뮤신 생산은 또 촉진시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장내 점막의 그 인티그리티 그걸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. 몸속 세균인 아커만시아를 늘리기 위해선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공급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